폴란드가 한국에 뒤통수를 친 걸까요? K2표 도입 이후 M1 에이브람스 116대를 추가 도입한 폴란드 때문에 세계 방산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성능에 훌륭한 가격, 빠른 생산 속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던 한국 무기 체계의 성능이 의심받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K2를 도입하고도 에이브람스를 추가 도입한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티-72는 소련과 러시아를 포함한 무려 15개국에 수출된 동구권 베스트셀러 전차인데요. 하지만 걸프전쟁을 시원하게 말아먹으면서 존재가치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동구권의 전차 개념, 즉 빠른 기동력을 기반으로 한 회피 후 타격과 구경주포에서 나오는 강력한 화력이 외면받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걸프전을 상세히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T-72의 참패 원인으로 지나치게 좁은 내부 공간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전차는 빠른 기동력을 위해 최대한 장갑 두께를 줄여나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사장갑과 전면부에만 방어력을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 전차 내부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졌는데요. 오죽하면 포탄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승무원 탑승 공간 아래쪽 포탑회 전부의 탄약대 부분을 쑤셔박아 놨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측면 장갑이 상당히 얇아서 비교적 약한 타격에도 쉽게 유폭이 일어나고 포탑이 사출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은 러시아 전차의 포탑이 무려 3층 높이까지 튀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탄약고와 승무원 탑승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아만 가면 장땡이라는 식의 인명경시 사상 탓이지 동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특히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하면 관측 회피 및 피탄 회피는 필요 불가결한 설계 사상입니다. 방어전을 기본으로 상정한 군사교리와 국토 70%를 이루는 산악은 아무리 전차라 하더라도 산악전을 강제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릉을 이용한 은폐연패를 가능하게 하는 낮은 차체와 험지에서의 빠른 기동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일례로 위 사진을 보면 M1 에이브람스, K1A1 90식 전차, 레오파르트 2, T-90의 크기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K1A1이 오리지널 동구권 전차인 T-90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K1은 승무원 전투실을 차체에 파묻으면서까지 최대한 전고를 낮췄는데요. 이 효과는 과거 한미연합훈련 모의전 당시 K1이 훌륭한 매복 전술로 M1 에이브람스를 격파했다는 기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방어군 역할이던 우리군 전차부대 1개소대, 즉 세대의 K1이 에이브람스 20여 대를 격파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동구권 전차 설계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K1은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탄 적재 또한 탄약 수가대, 차체 탄약가대, 후방가대에 나누어 적재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유폭을 방지한 건데요. 이처럼 K1은 얼핏 동구권의 설계 개념을 따라간 듯 보이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는 서구권 전차의 설계 개념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이 T-72를 도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전차가 K1인데 무작정 동구권 전차를 따라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1970년대 중반 우리군에서는 한국형 전차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군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개발사인 크라이슬러 디펜스를 탐색 개발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크라이슬러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에 매각되었을 때도 한국은 기술자들을 파견해 기술 이전을 받아 전차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1 전차는 한때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반 기술과 외형의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K2 우표 전차는 K1 전차의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1995년부터 개발되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1차 불검 사업으로 러시아의 T-80U를 원형 그대로 이전받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해체 분석하여 획득한 기술을 K2 전차 개발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K2는 한국의 기술 융합 능력을 토대로 서구권과 동구권의 전차 기술의 장점이 반영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2 전차의 버슬식 자동장전 장치인데요. 이는 탄약이 포탑 후방에 적재되고 장전수가 탄을 꺼낼 때만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탄약이 승무원 구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유폭이 가능한 상황에도 폭발의 방향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패널 등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즉 전차가 피격당해도 차체가 부서질지언정 최대한 승무병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2는 부족할 수 있는 방어력을 채우기 위해 APS 능동형 방어체계를 갖추어 방어력을 극한까지 올렸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형 방어체계는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기, 통제 컴퓨터와 발사 장비 및 대응탄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덕에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아군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T-80U에서 습득한 방사선 방어라이너를 추가해 혹시나 모를 생화학전과 방사능 오염까지 방지했는데요. 여기에 56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에도 800mm 장갑까지 관통한 자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방어력, 평지시속 70km, 야지시속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놀라운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혀 과장이 아니라 K2는 동구권 전차의 빠른 기동력과 서구권 전차의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도 K2가 M1A2 에이브람스보다 우세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K2 980대 도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로 116대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K2와 에이브람스 전차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동부방어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약 200여 대의 T-72 전차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방어 역량의 격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에 자신들이 쓸 물량까지 지원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로 인해 EU와 나토는 최후의 방어선인 폴란드에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이용해서 좋다는 무기체계는 가능한 한 모두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이참에 설계 결함이 수두룩한 동구권 무기체계에서 서구권 무기체계로 군의 노선을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반면 K2호표는 공격을 위한 전차입니다. K2는 높은 기동력과 방어력 그리고 압도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칼리닝그라드 국경지대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즉 최전선에서 먼저 뛰고 먼저 적을 선별하는 용도입니다. M1 에이브람스가 수도인 벨라루스 인근에 배치되어 방어전술 위주로 선택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한국 못지않게 강과 하천이 많고 곳곳에 늪지가 있는 험한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자주도하가 가능하고 험지와 질척이는 땅에서도 높은 기동력을 발휘하는 K2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폴란드는 K2 초도 물량을 칼리닝그라드 최전선에 배치했는데요. 정리하자면 K2 우표는 최강의 창이고 M1 에이브람스는 최강의 방패입니다. 각 무기체계가 담당하는 분야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게 가능한 군대는 상당히 드문데요. 주한미군이 있는 대한민국과 K2, 에이브람스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폴란드 정도뿐입니다. 이러니 K2가 사실은 겉만 멀쩡하다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전 세계 방산시장에는 동구권, 서구권을 뛰어넘어 한국식이라는 새로운 분류 방법이 등장할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